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분 늦었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였습니다. 대구 시당과 또 경북 도당의 당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경인년 호랑이의 해입니다. 우리가 오직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만을 생각하는 순수한 동기와 그리고 열정을 가진다면 우리는 항상 호랑이의 그 늠름한 기상으로 당당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 해 우리 모두 서로 신뢰하고 또 힘을 합해서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래서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올해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이 더욱 행복하시고 많은 보람을 거두시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의 도민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우리 지역의 발전과 또 나라 발전을 위해서 모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올해도 꾸준히 작년에 이룬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추진되고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2010년 경인년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대륙을 향해서 포효하는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고 또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마치 호랑이 등 위에 날개를 단 것 같이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올 한 해 신뢰와 화합과 또 도약을 위해서 한마음이 돼서 뛰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 더욱 큰 행복이 깃드시고 또 많은 보람을 거두시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모든 것을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성 국민 여러분,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새해의 좋은 점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에는 갈 수 없지만 꿈을 갖고 출발하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닿기 마련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달성 국민 여러분이 꿈꾸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저의 바람은 우리 달성 발전을 위해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것을 차질 없이 이루고 우리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나라가 보다 더 행복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달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 건설이나 지하철 연장 문제, 교도소 이전과 스포츠 파크 건립 같은 사업들은 달성군의 미래를 좌우할 정말 큰 사업들입니다.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그동안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힘있게 추진할 수 있었고 작년에도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역시 달성의 중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 가능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올해 경인년은 60년 만에 찾아오는 백호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영험한 동물인 백호는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이 있지만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신 우리 달성 군민과 국민 여러분이야말로 행운을 맞을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함께 용기를 갖고 뜨거운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우리 달성군을 가장 활기차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우리나라를 보다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경인년 새해 여러분 모두 호랑이처럼 힘찬 포효를 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박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